이번에는 그 책에서 2장의 4절, 목록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록은 말 그대로 어떤 메뉴, 어떤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준 태그인데, 일단은 순서가 있는 목록이 있고, 순서가 없는 목록, 그리고 어떤 정의형 목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순서가 없는 목록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UL 태그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UL 태그 안쪽에 자식으로 우리가 LI 태그를 3개 만들어 볼게요. LI 곱하기 3 하면은 LI 태그를 이렇게 3개 만들어 주겠죠. 여기다가 우리는 글자를 목록이라고 적어 볼게요. 목록, 목록, 또 목록. 저장하고 보면요. 이런 식으로 목록이 잘 나타나는 거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태그가 좀 복잡하죠. 특정 부모 태그 안쪽에 LI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덩어리라서 UL 태그 안쪽에 LI 태그 입력을 해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 목록이다 보니까 하면 이렇게 점이 나타나는 거볼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이번에는 순서가 중요한 목록을 만들어 볼까요? 이번 여기다가 다시 밑에다가 OL 태그 만들어 주고요. 다시 자식으로 LI 곱하기 3개. 얘도 제가 목록이라고 적어 볼게요. 목록. 목록. 구조가 똑같은데 단지 부모 태그가 UL인지 OL인지, OL인지 이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저장 안 했네요. 록. 저장하고 보면은 UL 태그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목록이다 보니까 앞에 점이 표시가 되는데 OL 태그는 순서가 중요한 목록이다 보니까 앞에 숫자가 1, 2, 3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OL 태그를 어떨 때쯤 자주 쓰냐면은 우리가 어떤 반석차, 석차 입력할 때쯤 자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LI를 5개 만들어가지고 다 지우고요. 제목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제목 태그로 A반 시험 성적이라고 적어볼까요? A반 시험 성적이라고 적어주고요. 시험 석차라고 할게요. 시험 석차. 그 다음에 이제 OL 태그를 5개 만들어 볼까요? OL LI 5개 하면은 OL 태그의 자식으로 LI를 5개 만들겠다 그런 말이고요. 1등은 저는 김영희라고 할게요. 김영희 학생이 1등. 그리고 박철수 학생이 2등. 그리고 홍길동 학생이 3등. 그리고 이하나 학생이 4등. 마지막으로 김길동이 5등. 이렇게 저장하고 화면을 보면은 A반 시험 석차라고 해가지고 1등 김영희, 2등 박철수 이런 식으로 숫자가 카운트 되면서 목록이 완성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OL 태그였고요. 그럼 이번에는 정의형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제목 그리고 제목에 대한 설명 내용 이렇게 그 어떤 정의 어떤 내용을 정의하기 위한 목록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번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다시 H1 태그로요. 저는 IT 직군이라고 한번 제목을 걸어볼까요? IT 직군이라고 주고요. IT 직군에는 제가 뭐 대충 뭐몇 가지 예를 들면은 뭐 UI 디자이너가 있을 거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을 거고 백엔드 개발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목록마다 어떤 설명글을 적고 싶어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그 DL, DTDD로 만드는 정의형 목록이 되겠죠. 일단 먼저 여기다가 DL 태그를 먼저 감싸주세요. DL 태그 감싸주신 다음에 그 안쪽에 DT로 내가 정의하고 싶은 제목을 적는 거죠. 그래서 저는 UI 디자이너라고 적어볼게요. UI 디자이너. 그리고 이 디자인에 대한 설명글, DD 태그로. 얘는 기능성과 UI 디자이너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UI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고 적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DT 입력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적어볼게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또 DD로 설명글을 적으면 되겠죠.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프론트 화면 개발하는 사람. 마지막에 백엔드 개발자, 또 DT로 백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는 DD로요. 어떤 사용자 화면 뒤에 있는
웹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입출력 개발하는 사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내용이랑 그거에 대한, 그 정의하고 싶은 어떤 제목이랑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DLTTD로 구성하는 거죠. 저장하고 볼까요? 저장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IT 직군에서 UI 디자이너는 기능성과 심의성을 고려한 UI 디자인,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사용자 직접 이용하는 프론트 화면 개발. 이런 식으로 어떤 정의하고 싶은 제목, 그거에 대한 설명글, 이런 식으로 목록을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DLTTD로 코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조금 어려운 작업 해볼까요? 우리가 메뉴 어떤 목록 안에 또 다른 목록이 들어가는 어떤 축적된 목록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중첩 목록이라고 그러는데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저는 먼저 UL 태그로 ULLI로 국내 남자 배우, 국내 여자 배우, 그리고 해외 남자 배우, 해외 여자 배우 이렇게 네 개 목록을 만들어 볼게요. UL 그리고 LI 네 개 만든 다음에 각각 LI마다 첫 번째 LI는 저는 국내 남자 배우라고 적어 볼까요? 국내 남자 배우, 그리고 저 두 번째 LI는 국내 여자 배우, 국내 여자 배우, 그리고 세 번째 LI는 이제 해외 남자 배우, 해외 남자 배우, 그리고 해외 여자 배우.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화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국내 남자 배우, 국내 여자 배우, 해외 남자 배우, 해외 여자 배우 이렇게 네 개 목록이 만들어졌죠. 그럼 저는 각각의 목록 안에 다시 하위 목록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국내 남자 배우에 어떤 사람이 있고 해외 남자 배우에 어떤 배우가 있는지 목록 안에 목록을 또 만들고 싶은 거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번엔 제가 국내 남자 배우 여기 안쪽에다가 UL 태그 또 만들어 볼게요. UL 태그 또 만들고 제가 LI를 한 3개 만들어 볼게요. LI 곱하기 3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성기, 그리고 뭐 최민식, 그리고 뭐 김명민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지금 국내 남자 배우의 하위 메뉴를 이런 식으로 안성기, 최민식, 김명민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국내 여자 배우의 안에다가도 UL 태그로 LI를 3개 만들어 줄게요. 이제 여기다가는 먼저 김희애, 그 다음에 김태리, 그리고 뭐 공효진 이렇게.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해외 남자 배우 하위 메뉴로도 ULLI 세개 LI 만들어주시고 톰 행크스, 그리고 라이언 머피, 그 다음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리고 해외 여자 배우도 LI 안쪽에 다시 하위 목록 ULLI 3개 만들어주고요. 산드라 블록, 그리고 조디 포스터, 그 다음에 맥 라이언. 저장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목록이 지금 각각의 그 상위 목록 안에 또 하위 목록이 또 들어가 있죠. 이 목록이 중첩되어 있어요. 저장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첩된 목록을 만들 수가 있죠. 지금까지 목록 태그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